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발로는 된치열, 발로는 김댄모다. 사이발대학교 공식 강사로 섭외된 된치열이라고 하고요. 엊그저께 뭐 교양 수업이 있었고 어제 전공 수업이 저희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략가 그 연막이라는 전공 수업을 한번 들어볼 건데, 마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선수분을 한번 초청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대신에 저한테 좀 많은 꿀팁들과 많은 기초들을 전수를 해주고 갔다는 거. 전략가란 무엇이냐? 전략가란 여러분 무엇이에요? 설사계요? 스모크요? 제갈량이다? 모든 말들이 다 맞습니다. 전략가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읊어보고 들어갈게요. 사실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다 라고 그 말은 즉슨 메인 오더 IGL 메인 오더가 무슨 말이냐, 이 게임을 하면서 야 이거 지금 여기 딱 가야겠는데, 아 여기 오늘 요번 거는 이 전략 써서 이렇게 가야겠는데, 팀의 브레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요원이 바로 이 전략가 요원입니다. 이 전략가를 하게 되면 게임이 돌아가는 걸 진짜 쉴 새 없이 볼 수 있어요. 이 전략가들은 항상 뒷선이거든요. 아 얘네 어떻게 하는지, 아 뭐 아 여기 쉽겠다, 아 여기 구멍이구나, 여기 허점이구나, 지금 파고 들면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걸 정보를 통해서 오더를 내리고 운영을 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라인이고 가장 게임 이해도를 높이기 쉬운 그런 역할군이라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치킨빵으로 한번 저희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전략가의 이점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인포를 따준다, 키를 잘 먹는다, 게임을 읽을 수 있다, 제일 뒤에서 베이팅을 할 수 있다. 전략가의 가장 좋은 점은 뒤지지를 않는다. 예. 타격대는 살짝 플레이가 좀 섹시하다면 이 전략가 같은 경우는 살짝 뇌가 섹시하구나 이런 느낌 받습니다. 여러분 단점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노잼인다, 무시받는다, 1대1 싸움에 불리하다, 욕을 잘 먹는다, 설사계다, 이것조차도 뭐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는데 선생님이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팀원의 도구입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그게 전략가의 단점이에요. 내 스킬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팀원들의 요청을 먼저 들어줘야 돼서 자기한테 스킬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도 게임을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습득력을 빨리 익힐 수 있는 게 이 전략가라는 거. 이 요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략가는 다섯 개 요원입니다. 프로 애들 막 경기 보면 막 두 명의 전략가를 쓰는 팀도 있고 막 한 명의 전략가를 쓰는 팀도 있고 막 안 쓰는 팀도 있고 막 그래요. 안 쓰는 팀은 없지만. 이게 왜 전략가를 많이 쓸 수 있고 그냥 한 명만 쓸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한 거냐? 사실 얘네마다의 이 스모그 특성이 다릅니다. 이 연막이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각을 지우기 위해서야. 우리 팀이 이렇게 진입을 했어. 상대팀이 이러고 있어. 상대팀이 얘가 이 세 개를 어떻게 동시에 봐.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얘네가 보고 있는 각을 가려줘야 된다는 거야. 결국 이 스모그들의 연막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가려주면은 들어가서 이 KO랑 1대1만 뜨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맵마다 이 연막 요원들이 다르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멘의 스모그는 둥그렇고 아스트라의 스모그는 좀 더 큽니다. 이 오멘이랑 봤을 때 좀 더 아스트라의 스모그가 좀 더 커요. 브림스톤의 스모그는 오멘의 스모그와 크기가 같습니다. 하버의 스모그는 이 바이퍼의 장막과 비슷한 유형의 스모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스모그들의 형태를 봤을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달라요. 오멘의 이 스모그는 안에서 서로가 다 보입니다. 아스트라의 막도 똑같아요. 하지만 아스트라는 연막의 그 크기가 좀 더 크죠. 이 브림스톤 같은 경우 연막 안에서 서로가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오멘과 이 스모그 크기는 동일하다는 거. 이 하버 같은 경우는 이 연막을 이 바이퍼처럼 길게 깔 수 있지만 구불구불하게 지가 원하는 원하는 대로 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맵마다 너무 달라요. 선생님 딱 알려드릴게. 아니 이 바이퍼 장막을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를 어떻게 둘 다 가려? 결국 못 가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맵에서는 결국 이런 애들이 써야 된다는 거. 이 바이퍼라는 아이는 특정 맵에서 쓸 수 있다. 특정 맵에서만 기용이 가능하다. 그걸 또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의 실전 강의를 참고자료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강의 게스트가 될 뻔했던 그 마코님, 이 마코의 플레이를 보시면 결국 어디서 있나요? 이 전략가들은 계속해서 멀리서 이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랑 무조건 본대랑 같이 있어도 무조건 같이 있으면 같이 없어도 된다.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어쩔 때는 같이 러쉬를 띄워줄 때가 있을 거예요. 요런 상황 보시면 오맨의 역할을 이 감시자가 해주는 겁니다. 이 오맨은 본대랑 같이 붙어서 사이트를 뚫어주고 이 뒤에 남아서 오는 애들을 잘라주는, 뭐 오맨이 아니더라도 다른 캐릭터여도 결국 본대에 붙어줄 경우가 있고 본대에 안 붙어줄 경우가 있다. 지금 현재 이 DRX가 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그쵸, 저희 예습이 잘된 친구들은 정보를 따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따? 뭐 디폴트? 그게 뭐야? 제가 가장 중요한 거를 딱 말씀드릴게요. 공격팀 시작이 애초에 여기가 공격팀 건데 이 부분은 제외입니다. 이건 그냥 쓸모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린 결국 뭘 해야겠어 님들? 상대방이랑 땅 따먹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B랑 A에 졸라 좋은 땅이래. 이거 나중 되면은 강남이 되는 거고 대치동이 되는 거고 막 그냥 집값이 그냥 떡상하는 곳이야. 그냥 그 앞에 부지를 점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이냐, 돈을 쓰면서 땅을 미는 거야. 그 돈이 뭐냐, 우리의 스킬들. 우리의 이 땅까지 먹었네? 어? 그럼 뭐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 A지역 들어가서 강남으로 한번 가볼까? 하면 A 가는 거야. 여기 지역이랑 여기 지역 둘 다 먹어놨어. 그럼 어떻게?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야. 세 명 있다는 정보를 내가 돈 주고 입수를 했어. 야 이거 A쪽에 힘 실어. 야 A로 가. 오더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전략가다. 그래서 이 DRX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결국 여기에 돈 쓰면서 이 자리 우리 내 거야, 넌 나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공격은 어떻게 알았으니까 수비 때 알려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딱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땅 따먹기 하는 이유가 뭐야? 이 땅을 먹어놓고 어딜 갈지 정한다는 거였잖아. 상대를 여기로 불러들여서 반대쪽을 갈 수도 있고 미드를 갈 수도 있고 방향성을 찾는 거잖아. 그럼에 있어서 얘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낚이지 말어라. 우리 팀이 여기에 연막을 하나 쳐달래. 그럼 여기다가 연막을 이렇게 하나 쳐줄 수가 있어. 잠깐만 쉬는 시간 가질게요. 내가 지금 오맨으로 그냥 얘를 들고 있을 뿐이지 남의 강에 끼어들지 마세요. 네, 쉬는 시간 끝났고요. 연막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 반대쪽에 스파이크가 설치가 되기 전까지 최대한 낚이지 않고 그 사이트를 끝까지 지켜주는 애가 연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줄 강의는 여기까지고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오늘 팬티 무슨 색 입으셨나요? 민무늬입니다. 민무늬. 선생님 공격이 이미 사이트 들어왔는데 연막이 있을 경우 어따 칠지 모르겠어요. 유유유 보통 사이트는 공간도 작은 것 같고 강의 감사합니다. 만약에 공격 애들이 이미 사이트를 들어왔다라는 건 내가 이제 반대 사이트에 있는데 A쪽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큰 메커니즘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나갈 때 딱 각을 지우고 이것만 보고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걸리적거리는 곳이 어디야? 메인이랑 결국 언더 가장 많이 쓰는 곳이잖아. 상대방이 가장 많이 있을 만한 곳, 그런 곳을 가리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시 연막 깔아주는데 우리 팀이 안 들어가면 깔아달라 할 때까지 그냥 아껴야 할까요? 이제 막 내가 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팀원들이 브리핑 없이 막 들어갈 때 이 앞까지 딱 붙어 있잖아. 그럼 딱 이렇게 말을 해. 아 연막 깔게,
지금 들어가. 이렇게만 말해도 돼요. 얘가 입을 열면 됩니다. 결국 오맨이. 다음 질문. 우리 팀이 보기에 볼록하게 튀어나와도 되나요?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요렇게 있는 게 있고요. 요렇게 있는 게 있어요. 팀 입장에서 사이퍼가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우리 팀 오맨한테 요청해가지고 메인 연막 쳐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깐 거야. 그 여기 들어온 건 어떻게 봐? 여기 시야 가려져 있는데? 그래서 답은 되도록이면 요렇게 야물딱지게. 마지막 하나 질문 받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맵 별로 하나씩만 연막킬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바이퍼 빼고 전부 다. 네. 벤치얼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발로는 김대모, 발로는 덴치열의 김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